여기다가 와 비교하다 좀 이런 거를 샀습니다. 해리포터라고 적혀있죠? 아마존 재팬에서 무려 직구를 한 제품이죠. 바로 짜자잔! 또 나타난 해그리드 케이크. 간식을 담을 수 있는 캐니스터인데 소리 들리시죠? 도자기 재질인데 레터링 부분만 유광으로 되어 있는 디테일.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못생긴 케이크 느낌? 그게 굉장히 구현이 잘 된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놔둬볼까? 이제 매일 하나씩 여기서 사탕을 꺼내 먹으면 되는 거죠. 모던하우스에서 사온 크리스마스 리스인데 막상 달고 보니까 좀 허전한 것 같아서 전에 쓰던 가을 리스가 있거든요. 여기에 빨간 열매를 여기다가 좀 옮겨 달면 귀엽지 않을까 해서 한번 붙여보려고요. 이렇게 잘라서 박아주는 거지. 어때요? 조금 살아났다. 근데 벌레가 같이 껴서 들어왔나봐. 일어나지를 못해. 얘는 대충 휴지로 잡아서 밖에 내보내주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달았고요. 어젯밤에 눈이 와서 루돌프에도 눈이 잔뜩 쌓였어요. 집 외관은 요 정도로만 간단하게 끝. 롯데타워몰 왔습니다. 짜잔, 요거 보러 왔어요. 크리스마스 마켓. 그냥 준비를 해놨어. 나와볼래? 만약 우리 집에 놓으면 뭔가 예뻐? 저 99,000원짜리는 어때? 땅에 샀어, 가보자. 전두 초코파이. 어우 추워. 하얗네요. 온 김에 순두부찌개나 먹고 갑니다. 따뜻해. 결국 워너먼트는 인터넷에서 샀고요. 문제의 그 대형 트리입니다. 그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밖에다가 두고 쓰기로 했던 그 트리인데요. 밖에다가 두는 것도 나름 예뻐가지고 만족하고 있어요. 좀 눈 밟고 돌아다니고 있어.
거기 닫혀있는데. 아무튼 오너먼트는 지금 벨벳 리본이랑 구독자들이 추천해줬던 오너먼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거랑 친구가 사다준 오너먼트랑 테디베어도 이렇게. 귀엽다. 새로운 파자마를 샀습니다. 짜자잔. 보달소재여가지고 매끈 보드 이런 느낌. 프린팅이 너무 귀엽거든요. 일단은 고양이 일러스트가 가득가득해가지고 너무 귀엽죠. 미쳤어. 책도 진짜 너무 귀여워. 홈 프로텍터 이제 동료를 구하는 건데 벌써 누가 한 장 떼갔어. 그게 혹시 난가? 아씨. 내일 사진전 멤버들이랑 고양이가 가득한 펜션이 있거든요. 그 펜션에서 연말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연말 파티 할 때 줄 선물입니다. 딴 건 아니고 거미사 친구들이 채무빈 나왔을 때 홍보를 진짜 열심히 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로엡의 목도리를 하나씩 샀죠.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내일 선물로 줄 겁니다. 요렇게 3개 포장 완료. 카메라 되니까 이 사람이 연기 시작하네. 아이고. 거기서 너무 센스있어. 와, 네코스티. 와. 아니, 얼굴 너무 대박 대박. 진짜 멋있게 생겼어. 메인콘 아니야? 메인콘? 나도. 진짜 크다. 오, 진짜 크. 진짜 멋있다. 막지가 커지고 이런 느낌. 와 진짜. 아니, 와 진짜 사자처럼 생겼어. 입면면 입면면. 야 이게 재밌어. 일단 우리 일단 갔다 오자. 일단 겁나 뜨고 오자. 계속 따라오냐. 대표도 없지. 귀여워. 너무 귀엽다 언니. 쟤 진짜 귀엽다. 얘 날인가 봐. 날이 얘다 얘. 어떡해. 진짜 귀여워. 기다려 기다려 갔다 올게. 얘도 한 마리 잔다. 진짜 같아. 쿠로. 우리 방 쿠로. 너무 귀엽지? 그 모양 나? 고양이 발목 안 보인다고. 달라고. 아, 애들이 너무 적극적인데요? 이렇게 깨무네. 물리겠네. 잘못하면. 이거 봐, 너 이렇게 먹으면 어떡하니? 아, 너 얘들아, 아, 너 근데 그렇게 맛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맛있냐? 아야야야. 그러니까. 난 치즈가 너무 좋아. 여봐, 치즈가 너무 귀엽다. 너무 예뻐. 계속 가만히 있어. 오늘 파란 먹을 거야. 너무 예뻐. 나란히 앉아있네. 호떡 상 가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간다. 가슴에 구멍 난다. 가슴 보여주세요. 아니 새끼들 제주도 갈 고양이를 붙잡아. 이거 봉지야? 냄새 냄새. 먹을 사람 하나 미쳤. 미쳤다 미쳤다. 야 야 뭐야? 스님 피. 스님 뭐 하는 거야?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잘 밥을 봐. 뭐야? 잘 봐. 아 너. 뿌이. 귀여워. 저것도 봉지랑 똑같아. 그러니까. 봉지야 좋다. 뭔지 알지? 아니야? 아이고 귀여워요. 짠.
새벽 4시까지 놀다가 잡니다. 저기요. 다시마하고 아니 밥에다 비벼 먹는 거 토리카케. 오 토리카케. 베리베리 김치. 아, 귀여워 진짜. 뭐야? 우와 귀여워. 선생님이 경수 씨가 사준다고 하셔가지고. 우와 진짜? 우와 진짜? 도로이 같은 저희 집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셔가지고. 아 그러네요. 우와. 아 사주시는 거예요? 우와 좋겠다. 랜덤 피규어. 오드리를 노리고 있어. 얘한테서 오드리 기운이 느껴집니다. 어? 생각보다 되게 크다. 우와 귀여워. 잘 먹겠습니다. 뭐야? 바삭바삭. 부서지는 거 아니야? 무서워도 바삭한지. 드레어에겐 경수 머리카락. 근데 쓰레기인가?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인성 인성 경수 인성. 소발합니다. 왜요 왜요? 쓰레기를 인공슬쩍 넣어줬어요. 이거 좋겠네. 경기 골목 봐봐. 여기 있다. 양평구는 양평 청개구리 여기 거리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왔네. 경수 독사진. 독사진 이거 이거. 좋아. 진이 환영 어떤 거지? 저 힘들어한 저 루돌프. 사진에 관련된 굿즈거든요. 하나씩 무료로 드리고. 재밌다. 선물이 랜덤으로 들어가요. 미안해. 귀엽죠? 귀엽다. 본인인가요? 네. 요 꼬리머리가 바로 이 꼬리머리다. 어, 망치려고 따라 그리네. 어? 에? 어? 그건 가시예요? 가시요? 가시고기, 가시고기. 아니. 어류 같은데요? 근데 좀 귀여워, 나름. 귀엽긴 하다. 나 만족하는데? 약간 구겨진 강주의 같아. 바삭바삭 경수. 어디? 어, 나 진짜 잘 그렸어. 수지 감자예요. 수지 감자. 수지? 수지. 연예인 수지 이름 따가지고 지은 거예요. 너희도 너들이 알아? 수지 좋아해요. 아, 진짜? 네, 수지만 쳐다봐. 와, 냄새나요. 둘이 사겨? 좀 됐어. 이런 느낌은. 아, 그, 황정민. 거기 있잖아. 난 너무 잘 돼요. 먹고 싶은. 피자랑 그럼 또 뭐 먹을래? 여기다가. 죄송합니다. 여기. 와! 와! 내 거를. 인트로 진짜 귀엽다. 와, 진짜. 아니, 아니요. 더. 저기 손, 손 좀요. 저기요. 비교와 나 좀 더. 어, 이거다. 인나노 타고. 이거는 내 거. 검해. 분양 경수, 꾸민 경수. 진짜 많이 가져가시네. 하네코야. 아 귀여워. 많이 먹어. 얘는 귀엽지 않죠? 오 귀여워. 바보 같다. 근데 저 조금 이렇게 초점을 느끼게 하면은 크리스 트리를 만들어. 어. 어디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해. 집에서? 괜찮아. 우리 집 아니니까. 어. 불 안 나. 애기 운다. 정답. 우는 연봉. 와 선물 언박싱. 선물 언박싱 하겠습니다. 이거 경수 씨 옷 아니야? 아 나가 뭔 소리야. 이게 나가. 아버지의 마음이다. 자기 옷을 뜯어서. 아 뭐야? 우와 뭐야? 만들어? 보리. 어 그러네. 대박이다. 보리야. 어떻게 이런? 맞아 보리야. 우와 어떻게 만들어? 뭔지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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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 집이랑 어울리지 않아요? 너무요. 너무 예쁘죠? 네.
거기 한번 누워봐. 와, 바로 이거죠. 아니, 경수씨도 캔콜라 먹으라고. 아니, 근데 컵이 뭐 있어요? 짜잔! 베리베리맵 사온 거랑 선물 받은 거랑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핀 양 중에서 오드리를 노리고 데려왔던 랜덤 피규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진짜 오드리 나왔어! 대박! 오드리의 기운이 느껴졌대. 그치 오지야? 오드리 오드리! 짜잔! 모아놓으니까 더 귀엽죠? 이거 쟁여놨다가 집에 놀러오는 친구들 하나씩 선물해줘야지. 귀여워. 여러분께 양평의 크리스마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가 왜 이렇게 없냐. 사람도 없어. 진짜. 짜잔. 아름답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회전 로테를 이렇게 놓으니까 되게 멋지게 나온다. 그리고 저쪽에 웅장한 거 하나 더 있어요. 양평은 또 이런 촌스러운 맛이죠. 어디가 촌스럽노? 짜잔! 너무 귀엽죠? 집에서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케이크입니다. 예! 오! 있어 보이는데? 오! 근데 왜 이렇게 커? 미치! 진짜! 맛있어, 봉지형! 저희 지금 저희 브이로그 뉴욕으로 크리스마스 여행 갔을 때 그 영상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크리스마스 때 이 영상 돌려보시는 분들 많다 그러던데 저도 이맘때쯤 되면은 꼭 이 영상을 봐요. 또 갈 일이 있을까? 정말 안 심심하네. 아, 옛날에 그거? 아, 그래? 여기 이렇게 돌리자. 이렇게 의욕이 없어. 여러분, 2023년이 또 이렇게 지나가네요. 제가 새해 목표는 잘 세우지 않는 사람이지만 해가 지나갈 때 회고는 꼭 해보는 편이에요. 한 해가 끝나는 거는 아쉽지만 또 끝이 있어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도 하는 거니까 또 캘린더들 보면서 한 해 정리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시작하는 마음으로 2024년을 맞이해보면 좋지 않을까. 2023년을 돌이켜보면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였던 요 새 집,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왔던 게 가장 큰 이벤트였던 것 같고요. 덕분에 아빠랑 TV 출연도 하고 제가 15년 만에 서울을 벗어나서 이 양평군이라는 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또 적응해보고 있는데 이제 내가 앞으로 또 서울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생활이 너무 여유롭고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아주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일본어 공부. 뭐 아직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막 유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언어가 내 머리에 장착돼 있다는 사실이 신기해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일본어 공부는 이어나가 볼 생각이고 또 특히 올해는 새로운 인연이 많았던 한 해였어요. 그리고 작년에 2022년 돌아보면서 또 살짝 다짐을 했던 게 내년에는 새로운 사람을 또 많이 만나봐야겠다 요거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만남이 많았어요. 또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한테 직접 DM 보내가지고 뚝딱뚝딱 그렇게 실제로 친구가 되기도 했고 또 10년 만에 만난 인연이 두 명이나 있었어요. 또 특히 유튜버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진 해였는데 직장 다닐 때 그 직장 동료들이랑 친하게 지낼 때 그때가 떠올랐달까요? 또 같은 일을 한다는 교집합도 역시 관계에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구나 이걸 또 새삼 느꼈고 뭐 사실 평
평생 우정이라는 거는 없구나. 친구라는 거는 뭐 사라졌다가 또 새롭게 생겼다가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언제부턴가 느꼈는데 이렇게 또 새롭게 생긴 인연은 소중히 잘 이어나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보면은 한참 사람을 안 만날 때가 있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막 만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러는데 이게 좀 몇 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올해가 이제 후자의 시기였던 것 같고 내년은 또 지금의 인연을 또 잘 챙겨보는 그런 해가 되면 좋겠고요. 올해도 열심히 PT랑 필라테스 하면서 운동 소홀히 하지 않았고 유튜브 일도 제품 만드는 일도 나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내년에도 하고 싶은 일들 잘 해나가면서 또 잘 살아보고자 합니다. 고양이들도 올해처럼만 건강해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올 한 해 제 영상 또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